오늘 하루 지내면서 가장 호감이 갔던 이성분 두 분의 코를 살짝 터치해 주세요. 궁금했어요. 소희를 제가 같이 나가자고 했거든요. 혹시나 너무 힘들어 하진 않을까. 두 분의 코를 살짝 터치해 주세요. 씩 웃길래 제 목소리인 거를 눈치를 챘구나. 창민인 것 같다. 행동이어서 일단 네. 뭐야? 깜짝이야, 말았어. 깜짝이야, 말았어. 깜짝이야, 말았어. 호감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창민 씨가 제일 보였어요. 여기 와서 조금씩 챙겨주는 거 그래도. 바지 입은 거지? 바지 입은 거지? 응. 아. 밥 먹어? 응. 이따 또 배고파. 배고파. 이런 거에 챙겨주니까 호감도가 올라갔죠. 매너가 좋아서. 얘가 아직 우정으로 일어나? 매도 먼저 하는 게 좋아. 창민. 뭔가 창민이가 생각이 제일 궁금했어. 또 입장 정리를 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랑.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말이 잘 통하고 더 보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말해주세요. 뭐 소희 목소리였던데.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내 누나. 이내 누나. 저는 진짜 하나도 눈치 못 줬어요.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끝에서 끝이었거든요. 알다가도 모를 아이구나.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. 처음에 밖에서 대화를 했었을 때부터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. 강아지 어떤 걸 키우세요? 스피치. 아, 저도 스피치랑. 스피치 키우세요?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. 이내 누나. 아, 궁금하다. 떨려.